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지 선재규입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재료가 좀 없어서요. 저도 이것저것 좀 많이 뒤져보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 인플레 관계해서 최근에 그 금리 추이가 인플레 불안감보다는 경기 낙관 쪽에 더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역시 어제 나온 바이든의 그야말로 담대한 그 인프라 그 투자책 여기 관심들 많으시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종목에 혜택을 줄지 이것도 조금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US 뱅크 매니지먼트 콤 하일린 글로벌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금리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플레 불안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낙관론이다. 그러면서 앞서와는 다르게 최근에 그 금리 상승,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 여기는 경제 낙관론이 더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 초에는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77%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은 한 1.68% 정도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템플스의 부대표도요. 백신 보급 가속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지출 계획 이런 것들이 그 국채 수익률을 상승 올라가게 하고 그러면서 달러도 덩달아서 강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달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에릭 넬슨 거시 전략가 얘기인데요. 미국 경제 낙관론이 달러 지수를 지금 이제 93 정도까지 왔는데 89에서 93 대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라버뱅크의 제인 폴리 환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지표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4월 2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되나요? 나오는데 이게 좀 낙관적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달러 가치의 그 탄력이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달러 가치가 지탱은 되겠지만 그동안의 그 추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무뎌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그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다른 선진국 수익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년물 수익률 전망은 올해 말에 한 2.25%, 내년에는 뭐 2.5%까지 갈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금리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가 지금 그 지난달 31일 그 월가 투자자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CIO하고 증시 전략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한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여전히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47%가 앞으로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한 29%는 코로나 재확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증세를 걱정한 게 한 24% 정도, 세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60% 가장 많았죠. 10년물 금리가 연말에 2%를 넘어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인프라 투자책 하면서 이제 재원으로 법인세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21%까지 확 떨어뜨려놨거든요. 바이든은 이걸 이제 28%로 이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증시가 떨어질 거다 하는 전망률이 제일 많았습니다. 53%. 그리고 한 40% 이상은 그래도 뭐 별 상관없을 거다. 뭐 이런 그 관측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변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분석인데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디플레의 주범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글로벌 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비용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팬데믹 때문에 지금 공급망 제약이 여전하죠. 그래서 중국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인플레를 더 압박할 거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닉 마로 그 애널리스트는 그 인플레 위험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면서 단순한 수출 쪽만이 아니고 화물 운송의 병목 있고 또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이 이걸 따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연준이 뭐 계속 그 걱정하지 말라. 뭐 금리 곧 안 올린다는 얘기를 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연준이 조금 좀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더 온도차가 좀 더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러니까 지난 31일 날 그 니케이 아시아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고용하고 인플레에서 기준이 충족되면은 금리 조정을 주장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금리 판단이 달력이 아닌 결과에 근거한다. 이것도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니케이 아시아는 지금 지난번에 그 연준 전도표에서 첫 금리 인상이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걸로 분석되는 사람이 4명이었거든요. 여기 카플란이 나도 여기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사실상 시사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점도표 중론은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2024년 정도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예고한 걸로 그렇게 니케이 아시아가 분석을 했습니다. 카플란은 지금 뭐 1조 9천억 달러 그 재정 부양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갓 발표된 그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책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올해 한 6.5% 성장 여기 뭐 7% 성장 관측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한 2.25에서 한 2.5%. 지금 뭐 연준도 2% 넘어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카플란은 해가 갈수록 인플레 탄력은 더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조금 좀 주춤해서 한 2% 내지 2.25%로 조금 좀 더 진정되지 않겠느냐. 올해 연말 실업률은 4%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카플란은 2022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판단은 너무 이르다. 판단이 앞서서 내년하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HSBC 전략가들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들떠 있는데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나면 에너지가 확 치솟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슈가러시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라. 투자자들한테 조금 좀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큰 재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중국 갈등을 좀 더 주목하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웨드부 씨 분석인데요. 기술주의 최대 위험은 이제는 금리가 아닌 미중 간의 그 갈등, 긴장 고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미중 간의 그 기술 냉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 기술주 섹터의 돌발 변수이고 최대 리스크 요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추이와 관련된 기술주 리스크,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로의 자금 전환, 또 반독점 규제 가능성 이런 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한테 과연 화해 제스처를 보낼 경우에는 상쇄될 수도 있다는 그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재권하고 중국 종목의 미국 상장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긴장 고조의 한복판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초대형 기술주들이 끼어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이어서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월가그 IT 대장주들이 제품 수요하고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오래되면 오히려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중국 보복 때문에 애플하고 테슬라 그리고 시스코 같은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간의 긴장이 이게 더 높아지면은 나스닥하고 기술주 섹터에서 최소한 한 10% 정도가 더 깎일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크레인 쉐어스의 그 브랜든 아헌 CIO, 그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중국 기술 섹터도 최근에 그 난리가 났었죠. 아케고스발, 그 마진콜 충격. 이거를 역시 중국 기술 섹터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그 중국 기술 종목들을 사들일 적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거죠. 크레인쉐어스 CSI 중국 인터넷 ETF 여기 포함된 그 텐센트, 바이두, IG 그리고 VIP숍 같은 걸 거명을 했습니다. 이 ETF가 2018년 말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올랐는데
그렇지만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 3%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ETF 종목을 자기는 매우 낙관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 데이터베이스의 그 톰 린든 CEO는요, 같은 프로에 나왔는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기술주가 장기 상승세에서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술 섹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문의 하나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 분명히 매수 기회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주 이번에 작전을 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월가가 아닌 중산층 노동자가 만들었다. 노동 중산층을 회복시키겠다 하면서 법인세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지만 월가 쪽에서 관심 있는 건 이제 과연 돈이 어디로 가느냐죠. 뭐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해 드리면 도로 뭐 이런 교량 항구 같은 데 한 6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령층 장애인 돌봄에 한 4천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주택 신축에 한 2천억 달러 이상. 제조 부흥에 3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초고속 데이터 구축 학교 건설, 실직 근로자 지원 중에도 이제 한 천억 달러씩 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공화당이 지금 딴지를 걸기 때문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증세까지 수반되니까 이 프로젝트는 사실 월가에는 병주고 약주기 격인데요. 제일 관심은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종목에 혜택이 될 거냐는 거죠. 마켓워치가 지난 30일 일자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한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인프라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대표 이제 그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X 미국 인프라 개발 ETF가 투자하고 있는 한 100개 종목을 이제 그 중에서 골라라 하면서 이 중에서 목표 주가가 특히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으로 평가된 이게 이제 팀, TAM이라는 회사인데요. 에너지 업계에 실험하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인데요. 한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10달러 정도에 거래되는데 100세트 집계한 그 평균 목표가는 14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기업이죠. 프리모리스 서비스가 거명됐습니다. 평균 목표가가 지금 41달러 정도인데 27%가량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건설기기업 쪽이죠. 컬럼버스 맥키넌 또 추천이 됐죠. 한 21% 추가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게 마켓워치 분석입니다. 건축 자재업체죠. 빌더스 퍼스트 소스. 이거는 한 17% 정도. 그 다음에 건설장비 임대업체죠. 헉 홀딩스. 이거는 한 14% 정도 이제 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재업체죠. 미네럴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한 7%가량 더 뛸 수 있다는 게 마켓워치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모두 그 평가에 참여한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이견 없이 전부 매수 의견을 줬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지난 30일자에 분석을 했는데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구상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네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급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주식하고 경기 순환주,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 계속 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하고 금속주는 설비 투자 확대에 분명한 수혜 섹터다라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이어서 친환경 대중교통하고 전기차 충전 부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 등에도 투자가 집중될 거다. 그리고 뭐 산업재하고 금속 종목이 친환경 지출 증가로 오른다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부양 때문에 올해 미국 GDP가 한 많게는 7%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민감한 경기 순환주하고 중소형주, 그 다음에 가치주가 유망하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프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하고 금속 부문이 역사적으로 인프레 시기에는 승자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베런스 31일자 분석인데요. 이럴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테슬라. 미우나 고나 테슬라 갖고 있어라. 바이든 인프라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전기차가 다 유리하겠지만 특히 테슬라가 호재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기차 부분에 한 1,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그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적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가 한 30만 대가 팔렸지만 올해는 훨씬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올해 작년보다 한 60% 이상 그 자동차 인도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52주 사이 신고가 대비 한 30%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베런스는 바이든이 딱 때마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게 테슬라에는 가뭄의 단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아시겠지만 S&P 지수가 처음으로 4천을 돌파해서 마감했죠. 시장이 일단 기대를 크게 합니다. 이제 돈이 더 엄청나게 풀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감이 이제는 경기 기대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하지만 인프라는 계속 지금 물을 받고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잘 고려를 하셔서 수혜주를 잘 고르시는데 인프라를 아, 나 몰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잘 균형을 잡으시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